6.25 전쟁 책임이 남북 모두에게 있다고 오해하도록 기술되어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 교과서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교과서입니까? 지금 제가 자료로 갖고 나오진 않았는데 어제 그제 제가 말씀하면서 네. 교과서 미래엔을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미래엔 교과서죠? 예를 들면 미래엔 네. 교과서 317쪽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미래엔 교과서 보셨습니까? 예, 그 봤습니다. 그 당시에 봤습니다. 미래엔 교과서 한번 보십시오. 미래엔 교과서를 보면 분명히 유교의 책임에 대해서 북한이 전면적으로 남침을 해왔다고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미래엔 교과서가 지금 그 언제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겁니다. 지금 아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그게 몇 저 학년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알고 있고 왜 그게 달라졌는가 하면 문제 제기한 그 부분에 관해서 교육부로부터 수정 지시를 받고 나서 교과서가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필자들은 그것을 다투면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것이 아마 1학년, 2학년까지는 바뀐 교과서를 가지고 있고 3학년들은 아마 전에 그 교과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필자들이 예, 이 부분에 승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총리, 예. 3학년이 국사를 배웁니까? 몇 학년에서 국사를 배우는지 모르십니까? 1, 2, 3학년에서 1, 2, 3학년이 국사를 배워요? 1, 2학년에서 배웁니다. 거기서 선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2, 3학년이 아니고요. 1, 2학년에서 배우는데요. 지금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예요. 지금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더 자세하게 총리가 주장하는 것처럼 남북 모두의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북한군의 전투명령이 게재되어 있어요. 여기 북한군의 전투명령이 미래엔 교과서 317쪽에 나와 있어요. 보세요. 이게 지금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예요. 그리고 거기 북한군 전투명령이 아주 상세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투명령은 6.25가 벌어지기 전인 6월 22일 날 작성된 것인데요. 이 전투명령에 의하면 포격은 30분이고 15분은 폭격, 15분은 파괴사격으로 한다. 준비 완료는 6월 23일 24시까지다.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어떤 보병연대는 어디로 가고 전차부대는 어디로 가고 가면 적은 어디에서 어떻게 기다리고 있고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어디에 남북 모두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교과서의 개편 상황에 대해서 지금 다시 저 그러니까 지금 교과서에 어디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다른 교과서 한번 보실까요? 다른 교과서 앞으로 가서 한번 보여주세요. 다른 교과서도 한번 보여주세요. 화면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리베로스쿨 교과서 6.25 남침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치학사 교과서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총리 한번 보세요. 보세요. 지금 교과서, 지금 쓰는 교과서예요. 또 천재교육 교과서, 미래엔 교과서, 모든 교과서에 6.25의 책임이 북한의 남침에 의해서 저렇게 남침하였기 때문에 시작됐다는 책임을 분명하게 기술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은 교과서가 없어요. 어디에 그런 게 있다는 것입니까? 지금 작년, 재작년부터 아니, 교과서 보셨어요? 재작년부터 봤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뭐 가지고 있는 부분도 좀 네. 일부 있고요. 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재작년 지금 어느 교과서에 6.25의 책임이 남북 모두에게 있다고 나와 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느 출판사 무슨 책 몇 쪽에 나와 있습니까? 지금 책을 가져왔어요, 제가. 예. 미래엔 말씀해 보세요. 자, 잠깐만. 질의자가 질의하고 답변할 수 있도록. 좀 조용히 해주세요. 많은 관중이 학생을 비롯해서 판단은 국민이 합니다. 총리님, 미래 총리님이 총리님이 그러니까 좀 조용히 하세요. 이전 계시는 거래가 하잖아요. 답변서가 여야를 만들어 2011년에 만든 교과서 옛날 교과서 갖고 답변하시지 말고 지금 아이들이 쓰는 교과서에 정말로 그렇게 되어 있다면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죠? 잠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됐습니다. 그다음에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아, 설명해 보세요, 그럼. 설명해 보세요. 조용히 하시고 설명이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교과서에 유교의 책임이 남북 모두에게 있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예. 그 미래엔 교과서 과거 교과서 340 그러니까 과거 교과서를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교과서를 설명 좀 들어보십시오. 의원님 제가 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네. 예. 조금 전에 미래엔 교과서 342쪽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6.25 전쟁을 남북 공동 책임으로 묻는 이런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교육부가 계속 지도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 갖고 계시는 그 교과서에는 내용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요. 그래서 바뀌었지 않습니까?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 학생들에게는 그것이 바뀌어진 것이 나눠져 있고 또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2013년에 개정된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어요. 학생들이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5년이에요. 지금 2015년 고3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고3이 누가 국사를 사용합니까? 1, 2학년 때 배우는데 의원님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3 학생은 여전히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되는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고 지금 말씀드린 그 교과서의 개정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부에서 수정 명령을 내려가지고 바꾸기로 한 건데 본인들은 승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판사에서는 이 책을 또 팔아야 되니까 그걸 수정을 한 부분들을 지금 의원님께서 갖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 교사들은 학생들이 이 교과서를 배우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제가 지금 고3 학생들 중에는 그걸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필자들은 지금도 그걸 가지고 소송을 하면서 다투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 주장이 옳다는 주장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필자들이 소송하는 것은요. 필자들이 소송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2심까지는 필자들이 졌다가 3심에서 이긴 바 있고요. 교육과정 수정명령을 받았을 때는 수정명령을 받았을 때는 검정에 전하는 준하는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3심에서 지난번에 필자가 승소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것대로 하는데 교과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가 문제 아닙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질문할 게 또 있으니까 들어보세요. 주체사상 얘기 질문하겠습니다. 주체사상이 정말 언론에 보도되는 대로 김일성 생각인 만경대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관하고 있다. 이러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우 저렇게 교과서에서 저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을까? 이렇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도록 저렇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요. 원문, 교과서 본문을 보세요. 교과서 본문을 보면 김일성에 대한 개인 숭배가 강화되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빼고 나머지만 이야기합니다. 또 보세요. 또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금성출판사에서 북한 학계에서는 주체사상을 사람 중심 세계관이고 인민 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에 이렇게 교과서에서 가르친다면 총리님 이건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문제입니다. 이렇게 가르친다면 문제예요. 예. 그런데 이렇게 언론에 나오는 것과 다르게 교과서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북한 학계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나 주체사상은 김일성주의로 천명되면서 반대파를 숙청하기 위한 구실 및 북한 주민을 통제하고 동원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교과서예요. 이게 교과서인데 이러면 무비판적으로 가르치는 겁니까? 비판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그 말씀하신 금성교과서 407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수정 전에는 아까 그런 부분들이 아니, 있어서 지금 교과서에 어떻게 되어 있냐고요. 있어서 이제 수정한 뒤에는 과거에 있던 본문은 그대로 지금도 놔두고 있습니다. 바꾼 게 아니라 그 본문을 바꾼 게 아니라 과거의 본문은 그대로 있고 그 밑에 줄을 달았습니다. 그 첨부글을 썼습니다. 그러나 아니, 잠깐만 총리 보세요. 그럼 이 교과서 또 보여드릴게요. 이 교과서에 보면 본문은 지금 본문 말씀하셨는데 본문에는 김일성 유일 지배체제가 확립되고 자주노선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주체사상이 등장하였다. 주체사상은 김일성의 항일 유역대 활동으로 혁명전통을 삼은 김일성 중심의 유일 사상체계였지만 결국 김일성 개인 숭배로 이어졌다. 이게 본문이에요. 그리고 밑에 박스에 이게 반대파 숙청하는 구실 및 북한 주민을 통제하고 동원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고 나와 있으면 이게 무비판적으로 가르치는 겁니까? 비판적으로 가르치는 겁니까? 이 교과서예요. 형님이 말씀하신 교과서가. 지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북한 학계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이런 식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가르치면 이게 교과서 내용이면 이걸 보시고 말씀하셔야죠. 다른 교과서 한번 보십시다. 다른 교과서 한번 봐요. 다른 교과서 한번 보십시다. 보여주세요. 한번. 다른 모든 교과서 보세요. 아니 다른 모든 교과서 한번 보십시오. 교학사 교과서, 금성 교과서, 지학사 교과서, 전쟁의 교과서 모든 교과서에 비판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죄송하네요. 박관주님 죄송해요. 보세요.
도정환 의원님. 아니 두산동화, 미래엔, 리베로, 대한교육 모든 교육 교과서에 비판적으로 기술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교과서예요. 어디에 무비판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 총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보세요. 잠깐 기다려. 잠깐 기다려. 장래 질서를 좀 지켜 주시기 바라고요. 우선 우리 질문하시는 도정환 의원님께서 좀 흥분하시지 말고 차근차근 해 주시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시고 답변이 필요 없으면 그냥 넘어가시고 또 그래 좀 너무 흥분하시 조용히 하세요. 총리님.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아까 얘기했습니다. 제가. 조용히 하세요. 말 조심하시고 김경현. 내가 얘기 몇 번 했잖아요. 정원진이라고. 자, 전부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뭐가 잘못됐습니까? 질문하는 사이에 소리 지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조건지 조용하라고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내가. 자, 우리 도 의원 그렇게 하세요. 괜히 그래가 분위기만 장난 시끄럽게 만든다. 우리 도 의원 차분하게 하세요. 그래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지 그러니까. 총리님,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진 집필 기준에 의하면 분단 이후 북한의 변화 과정을 서술하고 북한의 세습체제, 경제 정책 이런 거에 대해 서술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9월 23일 개정교육과정, 2015 개정교육과정에 보면 학습요소에 남북한 변화, 남북간의 평화통일 노력이라는 단원의 학습요소에 주체사상과 세습체제, 천리마운동, 탈북자 이런 게 학습요소로 되어 있어요. 이래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교과서가 이렇게 주체사상을 이렇게 학생들에게 그 말하자면 공산주의 이념과 사상이 막 물들도록 그렇게 만드는 교과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통과되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검정심의위원과 수정심의위원들이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게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라는 겁니다. 총리님, 지금 모든 교과서들에게 다 비판적으로 소설되어 있는 부분을 좀 전에 보여드렸는데요. 이렇게 개정교육과정에 이런 학습요소로 고시되어 있고 그리고 집필기준에 의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인데 주체사상을 가르치면 안 된다가 아니고 주체사상을 알고 그것을 비판적으로 아이들이 알도록 가르치는 것. 이게 지금 교육과정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인 것은 알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데 무비판적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총리의 지난번의 답변과 주장은 잘못되었죠. 무비판적으로 가르치는 교과서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그 교과서가 책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아까 말씀 그 교과서가 드렸는데, 없는데 왜 있다고 그러십니까? 교과서를 살펴보시고 반복할... 교과서를 보시고 그러면? 말씀하셔야지. 교과서를 다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저도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다 비판적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왜 무비판적으로 가르치겠다고 자꾸 주장하십니까? 아니 제가 설명을 아까 그 부분 드렸는데 같은 얘기를 좀 반복하고 계세요, 의원님. 그러니까 이 교과서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00 교과서를 그대로 이제 저 복사한 것입니다. 2003년도에 주체 사상에 대해서 뭐 2003년도가 그대로 2003년도가 아니고 2013년 지금 아이들이 위원님, 쓰고 있는 교과서를 드릴게요. 가지고 이야기를 하십시다. 지금 아이들이 드릴게요. 주체 사상을 배우고 있다면 문제지요. 비판적으로 배우고 있다면 교육 과정에 따라서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양민 학살에 대해서도 그래요. 백재현 의원의 질문에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양민 학살에 대해서 물었을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남쪽의 양민 학살만 기술되어 있고 북한의 양민 학살은 기술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셨죠? 아는 교과서가 있다. 예. 아는 교과서가 있다. 예. 그런 교과서가 있다. 예. 그랬죠? 그랬습니다. 자료 한번 봐주세요. 저기 보세요. 북한군에 의해 함흥, 영광 등지에서 양민 학살이 있었고 미군과 국군에 의한 양민 학살도 있었다. 노군이 양민학살, 또 거창 양민학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보셨어요, 교과서? 글쎄 그 얘기 또 다시 말씀을 제가 드리면 2013년 검정본에 미래엔
검정본에는 국군 양민 학살 사례만 소개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부에서 그 수정 지시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바꾼 보급판의 수정 명령 내용으로 북한의 민간인 사찰 사례도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교과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교과서는요, 지필 기준에 따라 지필하고 그리고 검정을 거쳐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도 또 수정 명령이 있으면 수정 명령을 내려서 고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수정 명령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교과서 내용이 바로잡아져 있어요. 그걸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데 지금 마치 아이들이 주체 세상을 배우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면 국민을 이간질시키는 것이고, 이런 내용을 들은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해하겠습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전달하고 거짓말로 전달하지 말아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정리님, 전달하려고 하는데 말을 정리님,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우리는 어떤 정책의 결정의 주체이고 책임의 주체입니다.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거짓말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국민들을 이간질시키면 안 됩니다. 그렇지 제가 않습니까?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까? 양민학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정정하시겠습니까 그럼? 주체사상에 지금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안 들으시면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지 지금 않습니까? 지금 교과서에 어디에 나와 있는지를 답변해 보십시오. 지금 교과서 어디에 나와 있는지를 지금 아이들이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까? 어떤 교육자, 어떤 검정심의위원이 이걸 용납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정명령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검정 절차라는 것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과서를 출원했는데 그 교과서가 수정되고 그리고 검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반드시 수정하라고 명령을 내리면 수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출판사 입장이고 그렇게 수정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수정 명령에 따라서 수정하는 형식을 취했지만은 여전히 남아있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 그 양민 학살 부분에 관해서는 자꾸 제 말씀을 한 1분만 들어보세요. 2013년에 그런 적나라한 그런 계제가 있어가지고 수정 명령을 내렸더니 그 다음에 이제 수정을 했습니다. 본인들이 필진이 한 것이 아니라 지필자가 주체사상 수정한 부분에 게 아니라 어디가 수정 안 된 부분인지 말씀해 보세요. 주체사상 부분에 수정이 안 된 부분, 그리고 정말 이건 무비판적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교과서 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제가 안 하겠습니다. 어느 교과서입니까?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교과서인지 말씀해 보세요. 교과서 안 보고 말씀하시잖아요. 아까 교과서 페이지까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미래엔 교과서 317쪽입니까? 금성출판사 교과서입니까? 금성출판사 여기 있습니다. 총리님, 국정은 저작권을 누가 갖고 있는 교과서입니까? 뭐라고 질문하셨습니까? 저작권을 누가 갖고 있는 교과서가 국정교과서입니까? 저작권을 누가 갖고 있는 교과서가 국정교과서입니까? 지필진 네. 교수들에게 저작권이 있습니까? 지필진에게 있습니다. 국가에 있는 것입니다. 국가가 어떻게 쓰겠습니까, 교과서를? 국정이란 교육부가 저작권을 갖는 도서를 국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모르십니까? 지필진에게 있는 것이 검정교과서이고요, 자유발행제 교과서인 것이에요. 국가가 지필진이 쓴 내용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그것이 위법이 아닌 것이 국정교과서예요. 그래서 우려하는 거예요. 지필진이 기념감 있는 감각을 가지고 총리님은 역사교과서를 쓰라는 것이 이번 미화하고 개편의 친일을 미화하는 독재를 미화하는 교과서는 내가 온몸으로 막겠다고 그러셨죠? 그랬습니다. 그 생각 지금도 똑같으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보면 독립운동사를 축소하고 상해 임시정부부터 내려온 우리들의 법통을 존중하지 않고 그리고 건국절 중심으로 역사를 설명하려고 하는 교육과정들인 것이 이번 개정 2015년 개정 교육과정 9월 23일 날 나온 교육과정들에 저렇게 보세요. 3.1운동의 전개와 대한민국 입성부의 활동 이런 것들이 삭제되어 있어요. 또 보여주세요. 학습요소에 친일이 삭제되어 있고 그리고 또 보여주죠. 친일이 없고요. 그리고 북한 단어는 완전히 삭제해버렸습니다. 이런 것을 다시 수정고시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제가 교육부로 하여금 검토해서 의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고시를 하는 것이 막는 거예요. 지금 그냥은 막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요. 다른 교과서를 만들자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최고 권력에게 있는 거가 국정이에요. 최고 권력, 국가 권력이 저작권을 갖고 있어서 마음대로 바꿀 수 있고 그리고 오랫동안 대통령은 이런 교과서를 꿈꿔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저항해서 총리가 저항해서 막으실 수 있겠어요? 대통령이 만들고 싶어하는 교과서를 온몸으로 저항해서 막으실 수가 있겠어요, 총리께서?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그런 독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식민 사관 지배가 어떻게 역사가 어떻게 합리화되겠습니까? 일제 때 쌀을 수출하고 이토 히로부미가 을사조약을 성공리에 마무리하고 하는 것은 이미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독재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되어 있어요. 이 지금 초등학교 국정교과서에 박정희 정부의 경제발전 정책과 민주주의 제한 정책을 이야기해 봅시다. 민주주의 제한 정책이란 말로 충분히 의견을 듣고 앞으로 개편 과정에서 반영하겠습니다. 바른 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하겠습니다. 의원님 걱정하시는